누구? 어? 너 뭐야? 나 여자친구랑 또 싸웠다. 유연이랑? 나 오늘 진탕으로 취하고 싶은데 한잔할래? 그걸로 취한다고? 뭐 일단 들어. 아니 솔직히 여사친 많은 게 죄는 아니잖아. 그것 때문에 싸운 거야? 아니, 걔 말대로라면 너도 여사친인데 너 나랑 이렇게 손 잡는다고 설레? 아니지. 너 나랑 이렇게 앉는다고 이게 설레? 아니. 난 막말로 지금 너랑 반신욕도 할 수 있어. 반신욕? 지금 할래? 아니. 농담 농담.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? 너 발냄새 아니야? 나 발냄새 안 나. 너 맞는데. 야 팔 대봐 팔 대봐. 은우야. 어? 유연이다. 너 여자친구 왔는데? 야 나 화장실 숨는다. 왜 숨어? 아, 야 말했잖아. 야 쟤는 여사친을 친구로 안 본다니까. 같이 있는 거 보잖아? 그럼 너 가만 안 둘 거야? 아니 숨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? 아 몰라. 유연아 어쩐 일이야? 은우야 진짜 미안한데 나 화장실부터 좀 써도 될까? 화장실? 아 미안해! 은우야. 어. 미안해. 변기가 막혔어. 어떡해. 어? 어떡하냐. 사람 불러야 되나? 내가 이따 갈게. 일단 가서 앉아있어.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? 형규랑 싸워서. 가볍게 한잔할래? 오리지널로 가볍게. 그래.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데 형규 여기 안 왔지? 형규가 여길 왜 와? 걔 틈만 나면 그지 같은 여사친들 찾아다니잖아. 너한텐 안 그러지? 뭐래? 여사친이라면서 스킨십을 한다거나 반신욕을 하자던가? 발냄새가 난다던가. 발냄새는 왜? 걔 냄새 핑계대면서 자기 스타일인지 확인하잖아. 발을? 아니 발톱. 그딴 것도 있어? 너한테도 있구나. 어? 맞네. 아 이 새끼 딱 보니까 너한테 환승을 준비하는 거네. 뭐 하지마 말도 안 돼. 나도 걔 전 여친이랑 헤어지기 전에 만났어. 환승이야? 은우야 나 가은 언니. 뭐야 김가은? 너 저 언니 알아? 어 조금. 아 형규 전 여친이 저 언니잖아. 너 몰랐어? 에? 손님이 있었구나. 언니 여기는 어쩐 일로? 가볍게 한잔할까 하고. 언니 무슨 일 있어요? 전남친 있기가 힘들어서 나 버리고 환승한 그년 얼굴 한번 보고 싶다. 얼마나 예쁜지 궁금해서요? 아니 안면 한몰 아니면 주분쇄 시키고 싶어서. 친구 뭘로 할래? 뭘요? 말했잖아 안면 한몰 아니면 주분쇄. 네?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귀엽네. 언니 안 되겠다. 난 둘 다 하자. 일로 와. 너한테도 발냄새 얘기했니? 언니 일단 진정해요. 걔 여자친구한테 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. 나한테도 했어요. 나 너한테도? 은우야 아빠야. 아빠? 나 자취방에서 술 마시면 보증금 뺀다 그랬는데. 내가 알바야 이 씨. 술을 어디 갔어? 수복해. 내가 수복해. 미안. 언니 왜 이렇게 늦게 울어? 혹시 남자 부르거나 뭐 술 마시고 그런 거 아니지? 에이 무슨. 봐봐 깨끗하잖아. 엄마 밖에서 기다려. 밥 먹으러 어디 빨라. 지금? 빨리 와. 몰라. 아, 좀 까졌네.